이상하게 생긴 거죠.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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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팔던데 이런 거. 예. 보통 요런 거품기 갖고 우리가 그동안은 손으로 딱 끝까지 접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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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신기한 거 보여 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오. 네. 지금 이게 무지하게 얘가 지금 이게 엄청난 속도로 예. 냥 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로 젓는 거예요? 예, 이걸로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젓는 거품기처럼 생겼죠? 예? 미니 전동 텀블러도 있어요, 요즘에. 네. 이거는 밑에서 이렇게 돌아가요. 오. 아, 저거 신기하다. 우리가 흔히 미숫가루 같은 거 많이 타 드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영양음료 같은 거 선식 이런 거 많이 타 드시죠? 네. 믹서기에 갈아서 드시는 분 없고 어떤 거는 그냥 넣어서 막 저으세요. 그럴 때 팔뚝 원하지 예. 않는 살만 붙거든요. 우리 시연해 봅시다. 이거는 예, 바로 시연을, 예, 궁금해요. 예. 진짜 좋겠다. 예. 안 그러면 미숫가루 먹다가 떡을 먹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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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저도요. 되게 기분 나빠요. 어느 순간 문턱 딱 들어오면. 예. 미숫가루 먹다가 진짜 떡인 줄 알았어요. 예. 맞아, 맞아. 아, 기분 안 나빠요. 그러느냐고 먹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크면 얘기에다 여기서 이렇게 그 가루가 이렇게 팍 맞아요. 맞아요. 되게 기분 나빠요. 아니 딱 타주면까지 이해해. 타주면서 기침한다? 맞아. 목에 이렇게 딱 가루 달라붙는 거 원치 않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그냥 미숫가루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네. 뚜껑을 닫아요. 네. 그럼 보통의 경우는 이거 자체를 우리가 흔들었잖아요. 네, 네, 네. 이제 우리 우아하게 좀 살자고요.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오. 소리 소문 없이. 뭔가 우아하게 돌아가네요. 우아하게. 이건 소리도 없죠. 네. 소리도 없어서 좋다. 네. 이렇게 갈아서 네. 스테인리스 큐브에 네. 얼음 넣어주시면 그렇죠. 시원하게 미숫가루를 그냥 삶의질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치요? 이래서 살이 안 빠지나 봐요. 너무 편하게 살아서. 또 이렇게 해서 그냥 먹는 거예요 또. 네. 그러니까요. 뭘 따를 필요도 없이 이게 네. 야 이거 그 설거지도 확실히 줄어들 수 있죠. 여러 가지로. 이거 대한민국의 전력난이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이거 전기도... 거품기도 없으면요. 숟가락으로 어머님들은 많이 저으셨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시네요. 숟가락으로 젓다가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아까우니까. 아니 저기 씹히는 거 없이? 네. 어, 너 이거 너무 꿀떡도 넘어가는데? 떡 그리고 없어? 텀블러도 텀블러로 이렇게 미숫가루도 섞었잖아요. 네. 세척하실 때는 네. 다 드신 다음에 여기다 물을 부어주세요. 아, 네. 그리고 또 한 번 버튼을 쥥 눌러주시면 아, 설거지도 끝. 네. 나 진짜. 오늘은 뭐...